진통 끝에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실시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자 표결 전광판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다는 표시가 뜹니다.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진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는데 안 의원이 혼자 참석해 특검법에 찬성한 겁니다. 일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안 의원을 응원하는 발언이 들렸습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안철수 화이팅! 뒤이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결국 찬성 189, 반대 한 표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의 찬성표 행사 소식에 술렁였습니다. 김대식 의원은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추후 시간을 갖고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를 딛고 국민께 다가서려면 오로지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. 반면 반대표를 행사한 김재섭 의원은 최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쟁용 특검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